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변속기 오토 카고 트럭을 이제 가지러 오는 날입니다.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죠.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차량 외관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설명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 속에서 보이시는 차량이 이번에 제가 매입을 마친 오토 메가 트럭입니다. 자, 적재함 상태를 빼고는 다른데 별도로 손댈 부분이 없을 만큼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적재함 바닥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하부 프레임 상태도 네, 컨디션 좋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네,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요. 뒷바퀴 상태도 좋습니다. 적재함 날개도 어디 하나 비틀린 것 없이 컨디션 우수하고요. 이번 차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축 차량입니다. 차주분께서 이제 신차를 뽑고 이제 계속 운행했던 1엔진 차량이고요. 개별 남발을 이제 다시고 영업을 열심히 뛰던 차량입니다. 야, 이게 캐빈 도색을 안 했음에도 아주 깨끗하죠. 어디 하나 샀거나 뭐 그런 데 하나 없고요. 그리고 이번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등급 높은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제 차량 시트도 기존의 메가랑은 조금 다르죠. 자, 변속기 오토.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가 실내 클리닝을 한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차량 내부 아주 깨끗하죠. 썬팅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비닐 같은 것도 신차를 구매하시고 아직 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가지고 가면은 부분 정비나 이제 상품화 과정 꼼꼼하게 작업해야죠. 오늘 소개드린 차 주행 거리는 45만 탔고요. 차량 내부에서 조작하는 뭐 비상등이라던가 방향 지시등 그리고 크락션 뭐 기타 등등 모두 정상적인 작동됩니다. 네, 변속기 오토 카고 트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네,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